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 렌즈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렌즈 첫 시간으로 소니의 렌즈를 알아볼까 합니다. 소니는 저도 미러리스를 사용 중이긴 한데요. 소니 특유의 화사한 색감과 배경 처리는 캐논 니콘과는 다른 맛이 있죠. 소니의 렌즈 중 많이 팔리고 상품평 괜찮은 제품 10개를 뽑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 70-200mm FE.8GM OSS SEL70200GM 그쵸? 사진 좀 찍는다 하면 100통 정도는 들고 다녀야죠. 국가대표 축구 경기의 기자들처럼 600mm 대형 렌즈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100통은 들고 다녀야 아, 저 사람이 사진 좀 찍는구나 할 거예요. 농담인 거 아시죠? 70-200이라는 줌 렌즈는 어쩌다 보니 각 메이커마다 대중적으로 표준 망원 렌즈처럼 돼버렸는데요. 이런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모델을 좀 더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렌즈로 바로 앞에서 촬영하게 되면 모델이 얼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저 멀리쯤 떨어져서 이런 망원 렌즈로 촬영하면 아무래도 더 자연스러운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200mm라는 화각과 2.8이라는 밝기는 상반신 정도의 뒷배경은 확실히 뭉개줄 것 같네요. 9위 삼양옵틱스 소니 FE 마운트 호환 달렌즈 AF85mm F1.4FE 마치 캐논의 85mm 렌즈를 벤치마킹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닮은 렌즈입니다. 삼양이 언제부터 포커스링에 빨간 테두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L렌즈 같고 멋져 보입니다. 다만 후드가 꽃잎 후드가 아닌 원통형 후드인 게 조금 아쉽네요. 85mm에 1.4라는 렌즈 밝기는 정말 후덜덜한 탐나는 스펙입니다. 게다가 100만원도 안 하는 60만원대라는 가격은 또 한 번 후덜덜할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예전부터 서드파티 제품군은 잘 사용 안 했는데 이 제품은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아마 여친 찍어줄 용도라면 마음에 들어 하실걸요? 8위 소니 알파 줌 렌즈 FE2635mm FE.8GM SEL1635GM 소니의 표준 줌 광각 렌즈로서 16mm부터 35mm까지의 광각 렌즈입니다. 저렴한 렌즈는 광각으로 갈수록 F값이 올라가지만 고급 렌즈답게 어느 화각에서든 동일한 2.8의 밝기를 유지해요. 소니의 악명 높은 가격 정책을 생각한다면 250만원대라는 가격은 살짝 저렴하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는 대중적으로 어필하고픈 소니의 전략도 숨어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인물 사진의 아웃포커싱에 열광해요. 그러다가 광각의 원근감의 맛을 들이게 되면 한강에 있는 다리는 다 찍으러 다니려 하죠. 저도 광각 좋아하는데요. 이 정도 중광각과 렌즈 밝기라면 평생 사진 찍으며 깨먹지 않는 한 렌즈 바꿀 일은 없을 듯해요. 7위 소니 FE2470mm FE.8SEL2470GM 프로든 아마추어든 의무랄 것까진 없지만 마치 의무인 듯 하나쯤은 구비하는 렌즈입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야외 촬영, 기타 환갑잔치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며 촬영할 수 있는 렌즈예요. 과거엔 28-70이 표준이었으나 디지털로 넘어가며 프레임의 크롭으로 인해 카메라 제조사들은 24-70의 절충화각을 내놓게 됐는데요. 풍경, 인물, 사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렌즈입니다. 이런 렌즈는 카메라 메이커를 바꾸더라도 그 메이커에 비슷한 렌즈를 갖출 정도로 인기 있는 화각이며 대중적이며 쓰임새 많은 렌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6위 삼론 FE2875mm FE.8DI3 RX-D A036 과거부터 시그마와 삼론, 코키나 같은 서드파티 렌즈군은 늘 따라다녔는데요. 카메라 제조사에 규격화된 렌즈 화각에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제품을 추천합니다.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후지 등 카메라 제조사들은 렌즈를 하나 개발하면 오랫동안 그 제품의 판매를 이어가는데요. 사용자들은 마치 규격화된 화각의 아쉬움을 느끼고 좀 더 화각이 넓었더라면, 좀 더 줌이 당겨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 가끔 이 제품처럼 어찌 보면 어정쩡하다 싶을 정도의 렌즈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도 그 연장선으로 일반적인 2470이 아닌 2875라는 화각을 제공합니다. 시그마나 삼론, 토키나 같은 서드파티 제품들을 기피하는 분도 계신데요.
너무 뽀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저가형임에도 28mm에서 F값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 없이 조리개 값을 유지할 정도로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5위 소니 알파 지마스터 FE23mm F1.4SEL24F14GM 달렌즈는 줌렌즈보다 퀄리티 면에서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죠.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똑딱이만 못한 사람 수두룩한 게 현실이에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같은 일을 해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람이 있죠. 카메라도 찍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찍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에 측정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가 몇이고 ISO는 몇 가지 지원하며 이 렌즈는 F값이 얼마고 선회도는 얼마이며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 꼭 있어요. 사진은 안 찍고 허구한 날 책상 위 미니언즈 하나 찍어놓고선 왜곡이 어떻고 RGB 색을 비교했을 때 어떻고 해가며 그놈의 비교 타령만 하는 사람 있는데요. 좀 나가서 사진 좀 찍으라고 이 양반아. 반대로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를 즐기시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렌즈를 바꿔 끼우고 필터를 갈아 끼워가며 그 행위 자체를 즐기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사진이 별로라는 거예요. 아 물론 렌즈가 별로여서 사진이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겠죠. 4위 시그마 C16mm F1.4DC DN 마찬가지로 16mm의 달렌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줌렌즈보다는 달렌즈가 왜곡이 덜하고 화질면에서 더 뛰어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진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면 일반인이 볼 때는 그냥 비슷한 사진이거든요. 게다가 메이커 제조사도 아닌 서드파티 제품 라인업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은 아무리 달렌즈라고 해도 신뢰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제품이 안 좋다라기보다 소니가 아니라서 캐논이 아니라서 니콘이 아니라서 일종의 불신 같은 건데요. 중요한 건 찍는 사람의 스킬이겠죠. 기기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3위 소니 알파 표준 줌렌즈 FE 2405mm F4G OSS SEL 2410OG 현재도 그렇지만 가끔 카메라를 구입하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기본 렌즈의 화각이기도 해요. 과거 캐논 카메라를 구입하면 기본 렌즈로 2805가 들어있는 제품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각이며 초보분들의 니즈를 반영한 화각이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내 카메라는 줌이 별로 안 땡겨진다며 그런 걸로 화내시거든요. 광각과 줌 사이에서 초광각과 초망원까진 아니더라도 적절히 타협한 화각처럼 느껴지는데요. 타 메이커 제품 대비 가격이 살짝 비싼 감은 있네요. 그치만 꼭 2405라는 화각을 사용하셔야 한다면 카메라에 따라가는 거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렌즈가 더 저렴하다고 팔자에 없던 캐논이나 니콘을 또 살 수는 없잖아요. 2위 소니 알파 줌 렌즈 EPG1805mm F4G OSS SEL P1810OG 정말 솔직히 말하면 3위 제품인 표준 줌 렌즈를 구입했다가 나중엔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슬슬 카메라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 뭔가 이런 표준 렌즈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깊이 빠지지 않는 한 워낙 카메라나 렌즈들이 고가 제품들이 많다 보니 선뜻 구매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뭔가 입문자에게 맛을 느끼게 해줄 제품인 것 같습니다. 70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은 소니 정품 렌즈치고 저렴해 보일 정도고요. 1805라는 화각은 초광각부터 인물이나 정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렌즈 같습니다. F4라는 조리개 값은 살짝 아쉽지만 어차피 F2.8이라 가격 올라가면 비싸다고 안 살 거잖아요. 가격이나 스펙이나 적당히 타협한 제품으로서 입문자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려 나온 제품 같은데요. 이렇게 젖어가는 거죠 뭐. 1위 소니 알파 달렌즈 FE50mm F1.8 SEL 50F18F 과거 캐논은 파격적인 렌즈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50mm 1.8렌즈는 10만원 초반에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당시에 10만원에 이런 밝은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랄까요? 그 당시에 여친렌즈랄까요? 플라스틱 경통에 싸구려스러웠지만 나름 밝은 렌즈를 맛보여주며 상위 렌즈로 가게 만든 캐논의 고도의 전략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제품 같은데요.
50ml라는 부담 없는 화각과 1.8이라는 밝기는 마치 이걸로 여친 찍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소니 제품치고 저렴한 편이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다면 고려해 봄직한 제품이에요. 저는 캐논을 메인으로 사용합니다만 어딜 가나 50ml는 꼭 챙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50ml 1.8로 찍은 사진 보여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거 나 맞아? 거든요. 베스트?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가성비로 접근했으며 하나는 진심을 담아 접근했는데요. 가성비 제품으로는 2위 소니 알파줌 렌즈 EPG1805mm F4G OSS SEL P1810 5G. 입문자인 경우 이것저것 많이 휘둘리게 되는데요. 사실 기본 패키지 E805 같은 렌즈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이상으로 찍기가 힘들어요. 부족한 스킬을 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광각으로 커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8mm라는 화각은 무얼 찍어도 우와 소리 나올 만한 작품 한두 장은 나올 거예요. 너무 고가의 제품보다 어느 정도 맛을 느낄 수 있는 화각을 제공하는 이 제품이 나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1635를 뽑아봤습니다. 2470 사이에서 고민했는데요. 2470이라는 렌즈는 사실 다루기 어려운 렌즈예요. 카메라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어지간한 스킬이 없으시다면 이 역시 결과물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카메라라는 취미가 적성에 맞으신다면 가급적 처음 구매하실 때 확실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도 나중에 모자란 부분이 발견되면 또 다른 걸 구매하게 되고 쓰던 건 되팔고 되팔게 되면 얼마든 손해비용이 생기죠. 평생 여친만 찍어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단순히 사용횟수로만 따져도 이런 광각렌즈가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 정도 제품이면 초기에 가격적인 부담은 있어도 특별한 고장 없이 잘 사용한다면 바꾸는 일 없이 평생 함께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10개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직접 상품평 및 상세 정보 확인하셔서 입맛에 맞는 구매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